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싱글홈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쁜 집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예쁜 섭디비전을 소개시켜 드려요. 이 섭디비전의 특징이라면 타운홈과 싱글홈이 함께 있는 섭디비전이에요. 그리고 HO에서 잔디관리를 다 해주니까 싱글홈에 살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테니스장, 수영장, 놀이터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저렴한 HOA, 한 달에 145불, 1년에 1740불이면 잔디관리를 다 해주니까 굉장히 편한,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섭디비전 같아요. 타운홈 가격에 싱글홈을 갖고 싶으신 분, 자,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참, 여기는 수원이 중심에 있어서요. 교통도 좋고 학군 최고입니다. 눌스 기넷 하이스쿨. 상가도 근처에 많아서 생활하기 너무 편해요. 사실은 이 섭디비전에 지금 두 개의 집이 나와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539,900, almost 54만불의 집이고요. 또 하나 작은 집은 509,000에 나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집부터 보시겠어요? 들어와서 1층은 모두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이어플레이스 있는 공간을 다이닝룸으로 쓰면 되고요. 중앙에 부엌이 보이고 왼쪽에 거실이죠. 거실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커다란 소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이닝룸에도 커다란 식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쉽다면 오피스룸이 따로 없습니다. 그만한 공간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도 부엌이 또 작으면서 일하기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네 식구 살기에는 아주 퍼펙트 좋은 구조입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좀 허전해 보이는데요. 요즘에 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안 주고 다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에는 다 줬었거든요. 애틀란타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살짝 인심이 야박해진 것 같아요. 다른 가전제품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싱크대도 페인트를 다시 했는지 아주 깔끔해서 커다랗게 돈이 들어갈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짐이 아주 많은 분이라면 부엌이 또 요리를 많이 해야 돼서 좀 큰 공간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섭디비전은 HOA가 다 잔디 관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뒷마당도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펜스가 쳐 있어서 뒷마당이 아주 아담하면서 사이즈 적당하고 좋습니다. 조그만 텃밭을 만들 수도 있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2층은 카펫으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 한국분들은 카펫 싫어하셔서 걷어내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오른쪽에 올라오자마자 세탁실이 있어요. 싱크를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예, 세면대가 두 개라 아이들, 남매, 자매 있으신 부모님들, 예, 괜찮습니다.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싱크가 두 개고요. 서랍도 굉장히 깨끗해요. 아래층 부엌도 깨끗했는데 화장실 싱크도 깨끗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변기하고 욕조가 같이 있어서 이것도 저는 깔끔한 구조 같아요. 문이 있으니까 딱 닫고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 방향으로 별로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가구가 없어서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침대 놓고 책상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쓰기에 나쁘지 않고요. 이 뒷마당 이따 나가서 보겠지만 이렇게 차 두 대 충분히 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농구대를 놓고 아들이 있었나? 네, 농구대가 있어서 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라지 안에다가 차를 대면 이렇게 밖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워킹 클라젯도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방이 나란히 있어서 아이들 주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또 하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옷장이 사이즈가 괜찮아요.
짐을 다 거의 다 뺐는데 좀 남아있는 짐들이 있네요. 안방 화장실은 올 수리가 돼서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수리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싱크는 예쁜 색깔을 칠해서 잘 어울리고 시원한 느낌에 사이즈 저는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요. 일단 화장실이 깨끗하면 돈 들어갈 게 일단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네, 통과 좋습니다. 아, 여기 변기도 이렇게 따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소라 색깔 예쁘게 색칠되어 있고요.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보기에 따라서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커다란 킹 사이즈 놓고 뭐 가구 조금 더 놓고 가능하고요. 옷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또 창문도 있어서 밝고요. 제가 보기에 3명, 4명 가족이 살기에는 아주 괜찮은 구조예요. 방이 4개라서 아이들이 뭐 하나라고 하면 옷장으로 하나를 쓰셔도 괜찮고요. 뒷마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농구대 놓고 아이들 놀아도 되고 차 두 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집입니다. 어떠셨어요? 수완이 대표 섭디비전이고요. 정말 수완이 잔스클릭 둘루스 교통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아, 학군 놀수기넷 하이스쿨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 연락주세요.